김선동 전 사무총장입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좀 사실은 준비하고 아껴두었던 주택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동의 희망 주택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동의 희망 주택 공약 첫 번째, 10년간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75만 호의 신규 공급, 그리고 반값 전세 신혼주택 5만 호 신규 공급을 약속드립니다. 주택 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시켜서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의 주택정책국을 주택건축국을 서울시의 주택건축국을 주택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비사업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향후 10년간 공급될 매년 8만 호 중 15%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토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급은 민간 시장 활성화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택 정책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시민에게 투명하게 그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주택 수요와 관련된 그런 불안한 서울 시민의 그런 심리를 차단하도록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문제는 공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산율 등 인구의 증감 그리고 자가율 등을 고려한 신축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빈집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김선동표 공약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공약입니다. 우리 전셋값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전셋값의 반값 전세 신혼주택을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결혼 적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청년들이 기대해도 좋을 공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반값 전세 신혼주택을 연간 만 호씩 5년간 5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주택에서 5년에서 10년까지 주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거주 기간 내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런 주거 환경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일종의 버퍼 존 아니면 버퍼 피리어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기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2, 30평 규모로 전세주택 가격은 2 내지 4억 원, 평균 아마 3억 원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면 이것이 향후 10년간 최소 30만 쌍 6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주택 공급의 그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간으로 치면 60만 쌍 최소 120만 명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주택 공급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젊은 층에서 마음 놓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구조를 만들어드리는 공약이다 이렇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서울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지하화에서 지상구간의 7000호 경부선 경의중앙선 등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지상구간의 8000호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2만 5천호 그리고 물재생센터 지상부지에 만호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지에 주택을 조성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굉장히 또 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하는 가격보다 실제로 건설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잉여 예산으로 행복주택 기금을 조성을 해서
반값 전세주택 추가 공급 및 저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신축은 민간 건설사에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SH에서 보증하는 방식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이런 것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드린 반값 전세 신혼주택 5만 호 여기 공급에는 정부나 서울시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의 금융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시중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전세금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시민들에게 초저금리의 금융 지원이 되도록 알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서울시의 주택 소유주택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100%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이자율은 1.5% 미만으로 그렇게 목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가계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택정책 방안입니다. 국민 고통 줄이기 감세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편안한 노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순환 구조의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형 1주택을 소유한 은퇴 노후 부부가 자녀를 출가시킨 후에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 평수로 이주할 경우에 국세인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 요구하고 감면을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취득세를 면제시켜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이런 구조를 답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에 보면 그 주택 선순환 사이클 그림이 되어 있는데 결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평대 그리고 자녀가 생기고 그럴 때는 30평대 그리고 자녀가 커갔을 때는 40평대에 살다가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는 20평에서 30평대로 다시 줄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고 국가 단위에서 이 정책을 맞바로 받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이런 방향을 선도해 가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금 폭탄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에 6억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 가구가 1만여 가구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9억 기준으로 상향이 돼서 21만여 가구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9억 기준에 무려 75만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현 추세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서울시의 고가주택이 앞으로 3년 내에 서울시민의 50%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세금 폭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보유 주택에게 파격적 감세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선순환 주택 구조를 위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0년 이상 보유 실거주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 전액을 감면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생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실거주 장기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를 대폭 감액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주택 정책이 부동산 잡기 차원에서 매몰되어 있어서 24번의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은 24번의 대책으로 얻은 것은 돌아온 것은 서울시민의 세금 폭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주택 정책 차원에서 제대로 된 주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젊은 청년 세대가 마음 놓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택 정책이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으로서 이것이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공약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시정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런 대책이 되면 우리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 주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